개 식용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민관 사회적 기구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서 내년 4월까지는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개고기 식용 논란이 본격화한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개고기 식용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불법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찬반 양론이 첨예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계속 그걸 방치한 거죠. 식약청 입장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불법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 식용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처벌하기가 어렵다. 개고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관계 부처 검토를 지시한 이후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할 민관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개 사육 농가와 도축,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국민 인식 조사도 벌입니다.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개고기 생산자와 영업자, 또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